오스트리아의 수도사 그레고르 멘델입니다. 수도사인 그가 유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뭘까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좋은 농산물을 개발해 농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10년 동안 서로 다른 완두를 교배하던 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유전 현상이 일정한 확률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콩의 모양과 같은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물질은 우성과 열성으로 나뉜다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면 둘의 유전 물질이 반반씩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이때 첫 번째 세대에서 나타나는 둥근 형질이 우성, 열성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대에서 나타나는데 이때 우성과 열성의 비율은 3대 1입니다. 바로 이 유전의 법칙을 멘델이 처음 발견한 겁니다. 멘델의 연구는 1900년 달맞이꽃 교배 실험을 하던 드브리스 등에 의해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유전 물질의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통의 초파리는 빨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초파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흰눈 초파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밝히기 위해 모건은 흰눈 초파리와 빨간눈 초파리를 교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손자들을 살펴보니 빨간 눈과 흰 눈이 3대 1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성과 열성이 3대 1로 나타난다는 멘델의 법칙 그대로였습니다.